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드론 실증 도시가 경기도 화성시에 만들어집니다. 국내 드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드론 실증 실험을 위해 9개 참여 사업자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첫 드론 실증 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화성시 향남읍 일대입니다.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드론을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 활용 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7월 중으로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규제 없이 드론 비행 테스트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주 야간이나 고도 제한, 비행 시간 등 드론 비행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총 3대의 드론으로 1,500회의 실증 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이번 드론 실증 실험으로 공적 영역에서 드론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드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성공적인 드론 실증 실험을 위해 8개 참여 사업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론 산업에서는 제일 앞서간다. 또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앞서간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들은 드론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부터 행정과 기술, 인력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놀이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갖 역량을 다 직결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와 공사 현장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측정, 불법 주정차 개도, LTE 영상 중계 및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를 테스트할 예정. 국토부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테스트 결과는 오는 12월 성과 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